자, 12번에 A번.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죠? In danger. In danger. 형광펜칠 하세요. 데인저러스는 무슨 뜻일까요? 위험한. 요렇게 하세요. 그리고 절대 위험한이 아니에요. 위험을 줄수 있는 요런 뜻입니다. She's dangerous. 무슨 뭐 dangerous는 사람을 주어로 쓸수 없다. 뭐 이렇게 문법책이 나오는데 쓰면 쓰는 거예요. She's dangerous.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폭탄이다 이거야.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우리에게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Dangerous. Dangerous drugs는 뭘까요? 위험을 줄수 있는 약이다.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뭐 마약, 유해 약물이라고 하죠. Things 쓰면 뭐예요? 위험한 물건들이란 얘기야.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Dangerous ship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dangerous는 누구에게 위험한 거야. 됐죠? 누구에게 위험을 주는 겁니다.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dangerous ship은 배가 위험을 줄 수도 있고요. 배가 위험을 줄수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위험에 처한이란 뜻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배가 위험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배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죠? 이거를 뭐라 그래?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석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아무튼 dangerous는 일단은 위험을 줄수 있느냐. 그럼 in danger는 뭐야? 이게 위험의 처한이죠. 위험의 처한. 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앞에서 빠른 트럭, 트럭이 빨리 오나 봐요. 그 앞에 서 있나 봐.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쵸? 위험한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